계속 해봅시다. 그래서 기존 합의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거는 막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하시면 되고요. 아니, 이게 상식인가요? 예, 너무 하신 거 요거는,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요즘에 이게 상식이 돼버렸어요. 제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상식이 돼버렸는데. 아유, 무슨 소리야? 이거 외에도 많은데, 이거 리플 100선에서 나오는 거야. 그 합의, 100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얘기, 말씀드린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이제, 숫자가 뭔가요? 예. 그러니까 이 숫자는 뭐냐면, 뻘 짓을 해도 되는 사람 수. 그러니까, 아. 만약 축구팀에서 뻘짓을 해도 된, 축구팀의 몇 퍼센트가 뻘짓을 해도 내가 경기를 이길 수 있는지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네요. 낮으면 낮을수록 아, 아니,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지. 아, 네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대신 50%,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놓고 봤어. 아, 여기 비트코인 넣어야 되는데. 비트코인의 합의 알고리즘은요, 여기서 51%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0% 이상을 넘는 그 순간 비트코인은 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BFT, 이게 막 텐더민트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건 3분의 1, 33%. 그 다음에 팩소스라고, 팩소스는 막 스위프트나 그런 애들 옛날 시스템들이 쓰던 건데, 이건 20%. 그 다음에 나머지는 25%, 33%. 그래서 봐서, 보셨을 때, 기본적으로 33%를 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서명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BFT가 처음에 사람들이 BFT를 생각을 했을 때는, 디지털 서명으로 우리가 33%를 넘지 않자라고 생각은 안 했다는 거지. 거기서 33%라는 거는 디지털 서명이 있든지 없든지 33%는 합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약간 포인트. 왜냐하면 이제 33%가 디지털 서명을 안 받아도 잘 돌아가는 시스템들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암호화 화폐로 넘으면서 디지털 서명이 추가되면서 저 33%가 좀더 유의미한 숫자가 되었다고 해야 되나? 뒤에 설명이 있으니까. 디지털 서명이 요구하기 때문에. 네. 네. 리플 백서는요, Ripple Consensus White Paper. 제가 끝에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거 읽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번역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번역된 거는 없고요. 우리나라 번역도 번역된 게 있나요, 리플? 없어. 리플 번역이 안돼 있었나요? 그렇게 많이. 아니, 리플의 가장 안 좋은 것 중에서 하나가 이 녀석들이 계속 문서를 바꾸기 때문에 번역을 하시는 분들도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앞에서 바꿔서? 계속 바꿔서. 이 아이디어가 바뀌어서. 신기하네. 와우. 네,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리플 합의 알고리즘, RPC의 리플 프로토콜 컨센서스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네. 와우. 자, 이거는 이제 비잔틴 페일리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뻘짓을 해도 우리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거래가 거부되는 합의도 포함이 돼. 예를 들자면, 이거 모든 거래가 거부되는 합의가 무슨 말이냐면, 이 합의 같은 경우는 얘네가 이제 내가 합의를 한다, 합의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잖아. 근데 내가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제 모든 거래를 거부를 할 수도 있어, 합의. 그러니까 이런 거야. 리플 UNL 중에서 반 이상이 해커가 먹었다고 생각을 해봐. 알겠지? 그러면 내가 이 거래에서 얘네들이 근데 막 스패밍을 하고 있어. 스패밍을 하면 내가 합의에 도달을 할때 얘네가 스패밍하는 그 모든 거래를 내가 거부도 할수 있는 거잖아. 그런 합의에도 도달을 할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왜냐면 혹시나 모르니까, 맞지? 지금 뭐 유니클로 노드리스가 8개인데 그중에서 서버 하나가 미친 듯이 스팸을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 서버 한 명이 미친 듯이 스팸을 하고 있어서 모든 거래가 얘 서버 얘 거래로 모든 서버가 얘 거래로 꽉꽉 차버리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 모든 거래를 우리는 거부를 할수 있는데, 거기까지 거기 합의에 도달할 수 있어요. 오케이. 어렵네요.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각 노드는 그 노드의 UNL 프로포절에 투표를 하지만, 여기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드별 UNL은 다르다고 했잖아. 그렇지만 UNL 멤버십이 달라도 우리는 여전히 합의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스텔라랑 똑같이 이게 겹치는 게 달라도 우리는 여전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런다 하더라도 포크가 일어나지 않아, 리플에서는. 왜냐하면 노드가 2개 이상의 집합으로 나눠졌다고 해. 그러니까 노드가 총 6개가 있는데, 6개가 뭐 2개, 4개로 나눠졌어. 2개 이상의 집합으로 나눠지고 각각 합의를 봤어. 그리고 난 뒤에 각 노드 집합의 노드들이 서로 다른 2개의 last close 원장을 목격하는 거를 우리가 포크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리플에서는 포크가 일어나지 않아. 진짜? 이거에 대해서 그림이 있는데요. 이거 아니구나. 그림이 나중에 있다가 있는데, 이거를 보시면 좀더 이해가 될 겁니다. 결국에는 리플 컨센서스 알고리즘에 따르면 자기들은 포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거의 확신합니다. 그리고 포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퍼센트도 제공을 하고요. 수학적으로? 그 20%, 자기들은 이제 80%,
20%, 80대 20, 거기를 threshold로 보고 있는데 UNL 중에서 80%만 동의를 하면 괜찮고 20% 이상이 각 그러니까 8개에서 서버가 10개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2개가 뻘짓을 하지 않으면 포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 오케이. 그래서 노드 실패율이 어쨌든 20% 이하면 합의가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오케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셨으면 이제 질문을 해주시고. 저 예. 아, 질문은 없군요. 네, 계속 하겠습니다. 네. RPC의 그러니까 리플 프로토콜 컨센서스 알고리즘의 1라운드가 그러니까 1라운드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 합의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 이 라운드를 몇 라운드고 계속 하는 거예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한 번에 돌 수 있고 두 번에 돌 수 있고 세 번에 돌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잖아요. 비트코인은 그냥 블록체인을 만들어가지고 더 긴 블록체인이 이기는 거라고 본다면 이거는 라운드를 통해서 누가 더 강한지를 본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볼까? 그러니까 길거리 싸움대 복싱? 누가 더 강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데요. 길거리 싸움을 해서 한 놈이 그냥 완전 뻗어버릴 때까지 할 수 있고 반대로는 복싱을 해서 우리가 점수제로 잴 수 있잖아요. 그럼 리플 같은 경우는 저 복싱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라운드 절차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각 서버는 이번 합의 라운드가 저번에 목격을 했으나 적용되지 않은 유효한 트랜잭션 거래를 후보 집합으로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각 서버마다 자기가 목격한 트랜잭션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거를 이게 후보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거래를 저는 후보로 이제 추천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딱 공개를 해. 그럼 두 번째 일어나는 거는 각 서버는 UNL 상에 있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자기 UNL 말고는 관심이 없다고 했잖아. 그러면 자기 UNL 외에 그 나머지 서버들은 다 제외를 시키고 UNL 상에 있는 모든 서버의 후보 집합을 모아가지고 그 트랜잭션의 유효성에 대한 투표를 진행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소한의 숫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80% 이상인데 80% 이상이나 아니면 최소한의 예스 투표가 그 라운드마다 전송이 되는데 그 최소한의 예스 투표를 받은 트랜잭션은 다음 라운드로 진행이 되고요. 그 최소한의 투표를 받지 못한 트랜잭션 같은 건 영구 제외되거나 다음 원장의 합의 과정이 시작될 때 후보로 다시 포함을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되시나요? 일단 그런 거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팍에서 누가 이렇게 합의를 보는데 안건을 계속해서 내는데 이건 통과시키자 하면 쭉 넘기고 안 통과된 거는 이제는 뭐 영구 제외시키거나 다음번에 해보자 이렇게 그런 걸로 생각해도 되는 건가? 매우 적합한 비유입니다. 되게 쭉 앉아가지고 이건 통과됐네 그럼 이거는 합의를 보자 된 걸로 인정하자 약간 이런 거. 맞아. 그죠? 그 다음에 이 서버 UNL의 최소 80% 라운드를 계속 돌 거 아니야. 그러니까 1, 2, 3번은 우리가 80%가 동의하기 전까지는 계속 돌아. 맞지? 그러다가 최소 80% 이상이 트랜잭션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이는 원장에 기록되고 이는 최신 last close ledger가 되고 말이다. 그러니까 1, 2, 3번은 계속 돌고요. 돌다가 80% 이상이 되면 4번으로 넘어가요. 이게 RPC의 절차입니다. 질문이. 리플 커뮤니티나 개발 진영은요. 건전한 편인지는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건전하긴 건전한데요. 개발 진영은 일반인이 참여할 수는 없죠. 그리고 뭐 커뮤니티는 뭐 XRP 거기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리플은 커뮤니티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일반 유저가 커뮤니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은행하고 리플하고 세세세 하는 것 같고 힘이 강한 은행이 통제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뭐 서버가 8개가 있으면 그 8개에서 80% 합의를 봐야지만 이 내용이 맞다 저 내용이 틀리다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100명이 있는데 10명이 있는데 예를 들면 8명이 이거는 맞다라고 동의를 하게 되면 맞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잖아. 맞아. 그거는 힘이 강한 은행이 아니라 은행 10개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뭐 거기서 결정을 내리는 대로. 그리고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지금 UNL 리스트는 8개가 있는데요. 이 8개는 다 리플 회사에서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 연합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리플 회사에서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발행 주체는 리플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리플 합의 알고리즘이 이 세 가지 문제, 그러니까 분산 결제 시스템이 가지는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정확성이 뭐냐? 그러니까 근데 나 이거 왜 이렇게 에러가 많지? 어쨌든 정확성에서는 20% 미만, 뻘짓을 하는 애들이 20% 미만이면 된다. 이 밑에 사진을 이 공무원 카르텔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20% 미만이라는 거는 이거는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 개별적으로 UNL이 20% 미만이면 되는데 사실 개별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웬만하면 동의를 하고 정직하게 행동을 하겠지. 근데 진짜 위험한 건 공모하는 카르텔이 위험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서버 10개 중에서 3개가 혹시라도 공모를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걸 조작하고 싶어 한다. 근데
리플이 다른 시스템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자기들이 하는 말은 UNL을 임의적으로 좀 뽑는 것이 아니라 20%를 20% 미만에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별을 한다. 아, 나 이거 잘못 썼네. 근데 익명이 아니어서 암호학으로 식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플은 익명이 아니고 암호학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든지 나타내거든. 그 비트코인에서 그 비트원처럼 자기가 어느 풀에서 온 것처럼 나타냈잖아. 근데 리플도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암호학으로 어느 정도는 식별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UNL이나 노드를 선별할 때 다양한 대륙, 국가, 산업, 이념에 걸쳐가지고 노드 UNL을 선별을 하면 20%보다 훨씬 적은 확률이 가능하지. 그 믿을 만한 사람들을 선별을 한다. 어, 믿을 만한 은행들을 싸그리나 선별을 해버리면 믿을 수 있는 거지. 하긴 그럴 수 있죠. 뭐. 그러니까 이게 막 아름다워 보이진 않아도 딱 예, 알고리즘적으로 아름다워 보이진 않아도 그냥 현실적으로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지. 현재 시스템 상에서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리플이 이거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렸어. 이게 그래프가 그 P의 PSC PC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퍼센트야. 그러니까 공모할 퍼센트. 공모할 수 있는 퍼센트가 뭐 20%가 리밋. 그러니까 공모하는 사람이 5%라고 했을 때, 10%라고 했을 때, 15%라고 했을 때, 20%라고 했을 때 말하잖아. 그다음에 여기서 X 같은 경우는 UNL의 크기, UNL이 몇 개가 있는가. 그다음에 Y는 이거는 그 카르텔이 얼마나 가능 이거 카르텔이 이 포커를 할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해야 되나? 카르텔 형성 가능성인가? 아니, 카르텔이 합의에 도달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가능성. 퍼센트로 나타낸 거야. 예를 들어볼게. 그러니까 지금 카르텔이 5%라고 해, 전체 카르텔이. 그럼 5%면 지금 여기 봤을 때 UNL이 우리가 10개라고 했을 때 이 친구들이 그 우리 포커를 할 수 있는 확률은 진짜 낮아. 0%, 0.1%, 10%도 안 돼. 지금 보면 한 1%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UNL이 170으로 늘어났어. 그러면 가능성이 0%에 가까워. 가장 심한 경우로 20%라고 하자. 지금 이 포크를 할 수 있는 놈들이 20%가 있는데, 그런데 20%에서 노드가 10개라고 했을 때 가능성은 대충 뭐 35% 정도는 되네. 그런데 이제 35%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유니크 노드리스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이게 계속해서 상승하는 게 아니고 40%가 됐다가 지금 50% 채 도달하지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50% 이상은 돼야지 합의를 어떻게든지 보면서 자기들이 유리한 점을 이렇게 선점을 할 수 있을 텐데 결국에는 50%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그 말이야. 어렵네. 그러니까 합의점, 그러니까 51% 공격을 이거를 Y를 51% 공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51% 공격? 꼴짓을 하는 놈이 20명, 20%가 있어. 10명 중에서, 5명 중에서 한 명 꼴이야. 그렇지만 얘가 꼴짓을 아무리 해도 50% 이상은 합의를 못 보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 말이야. 자,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질문해 봅시다.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결정된다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맞아요. 다수결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거기 검증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80% 이상이 yes라고 한다면은 인정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걸 합의하신다 그랬는데 합의라는 거는 A에서 B한테 돈을 얼만큼 보내야겠다라는 거래 내역이 장부에 기록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에 대한 합의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카르텔이라는 걸 힘들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뭐 비트코인의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에서 모든 개개인이 CPU로 마이닝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를 차리고 그 안에 채굴기를 많이 사고 그 다음에 다른 채굴하는 사람들과 연합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좀 더 변수가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그 세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자기 마음대로 원장에 주물럭거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 기록하고 싶은 내용 기록하고 누락하고 싶은 건 누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카르텔이 이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개개인이 행동할 때 게임 이론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조직적으로 행동할 때 게임 이론은 다른 겁니다. 그 텔레비토 님께서 말씀하신 믿을만한 대상 목록을 정해서 검증하는 것보다 차라리 랜덤하게 대상 목록을 정해서 검증하는 게 더 간단하지 않을까요? 신뢰도를 높이려면 목록 숫자만 조절하면 되기도 하고요 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가 예를 들어서 랜덤을 했는데 악의를 품고 있는 사람이 제가 말했던 그 뭐 여기 리플랜드 20%고 비트코인 같은 게 50% 이상이 돼버리면 그 한순간에 그 장부가 망해버리는 거죠.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 알고리즘은 그러니까 재성님 그 합의 알고리즘 없이요 그냥 계좌만 알면 보낼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리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작동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여서요. 이거는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리플의 약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 여러분이 하도 막 리플의 전망이 어떤가 이런 걸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기술적으로는 리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지 이것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리플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